유튜브 채널 유빌라테 교회음악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즐겁고 은혜로운 성가 가창 실습을 맡은 테너 조태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속 클래식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가지고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내용을 담은 가사이지만 평소에도 많이 불리우는 이 찬송가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음악인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테너지만은 소프라노 아리아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유빌라테 출판사에 나오는 헨델의 메시아 최원철 교수님 번역을 보시면은 방금 불렀던 그 아리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 작곡되어 크게 3부로 나뉘는데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고난과 죽음, 3부가 부활과 영생의 각각의 타이틀로 나뉘어 있습니다. 찬송가 내 주님은 살아계셔는 3부 부활과 영생 부분에서 불리우는 소프라노 아리아인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에서 멜로디를 발췌하여 만든 곡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찬양사역자 찰스 웨슬리가 작시한 가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에서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타이틀로 현 21세기 찬송가와는 다른 가사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반키 낮은 D메이저로 입조되어서 21세기 찬송가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회중들이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사 진행이 이전 통일 찬송가가 더 편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사 운율은 8, 6, 8, 6의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완전사도 장육도 같이 갑자기 도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창시 주의가 많이 필요한 찬송가입니다. 음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유빌라테의 간판 작곡가이신 김민아 교수님, 이승훈 교수님의 음악이론과 시창 강의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를 가지고 우리가 다같이 가창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송가대로 한번 선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날 지켜주시리 그 큰 사랑이나여서 나 자유 먼저 1절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창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4분의 3박자의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이 되는데 내 주 하면서 아까 언급했던 사도 음정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 발음을 하실 때 또 이 시작서부터 발음이 닫힌 발음이 되면서 가창을 하실 때 좀 불편하고 또 모음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못 갖춘 마디에서 숨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니은 받침을 이용해서 내 주 약간 칩 발음을 섞으셔도 가사를 전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 우 발음을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우 발음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말할 때 우 발음을 하면서 닫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노래 그대로 전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 발음을 하실 때는 약간 오 발음에 가깝게, 그래서 오를 두 개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고 우, 내, 조 한번 앞에 부분만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 네, 보통 템포로 부르셔야지 여기까지 숨 차지 않고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갖춘 마디에서 네, 네, 원, 투, 네, 여기서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악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준비를 앞보지아도라 약간 앞보지 아래, 예. 호흡을 약간 받쳐주면서 부른다. 앞보지 아래, 네. 그 다음에 예비박이 준비되면 주, 네, 주. 그러면서 그 다음 프레이징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분 음표 우 발음을 길게 발음하시면서 다음에 님은 으 발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예. 으 하면서 발음을 또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님은 약간 으보다는 으 하면서 조금 더 둥글게 발음하시면서 니은 받침 최대한 뒤에 붙이시면 이 발음을 조금 더 길게 모음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한번 다 같이 이 부분만 실습해 볼까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번엔 조금 템포를 당겨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그 다음에 또 사도로, 완전 사도로 또 도약을 하죠. 날 지켜. 가장 높은 음이죠. 날 지켜. 이 경우에 지 밀지 마시고 지 이 하고 약간 Y자 발음, 우리가 독일말로 윕슬론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지 하면서 약간 반모음 스타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모음을 연결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켜. 날 지켜주시니.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 지
지켜. 이 8분음표 분절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로 묶어서 켜어. 몸을 한번더 발음해 주시고 주 마찬가지죠. 주우 발음을 한번더 내주시고 신이 하면서 호흡을 한번더 다시 정리하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으로 호흡을 정리하시면서 유지해 주시면 아주 올바른 가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 지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날 지켜주시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사도도약입니다. 그큰 우리 그 교회에 많은 이제 그 찬양대원들과 혹은 이제 그또 성악을 또 취미나 혹은 전공을 하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 그분들이 이제 또 문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받침바람을 어떻게 붙이면 더 좋겠느냐 항상 물음을 저한테 하시는데 받침바람, 네, 우리나라 발음에 굉장히 많은 받침바람들, 니은, 미음 이런 받침바람들이 있는데 최대한 도로 이 받침바람들은 뒤에 붙여주시면은 가창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보다는 그큰 네, 니은 받침을 최대한 뒤로 붙여서 큰 사랑 사랑 이런 식으로 이응 받침이죠. 최대한 도로 받침바람을 뒤로 붙여서 모음이 길게 들리도록 하시는 게 성악적으로 발성적으로 훨씬 아름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그큰 사랑 한번 해볼까요? 그큰 지금 제가 조금 천천히 불렀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보통 빠르기로 부르시면은 조금 부르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에서 우리가 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식으로 목을 닫고 입을 많이 닫으면서 으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열어서 그 미리 숨을 준비하시고 그 약간 하품할 때처럼. 하품할 때처럼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네, 두번다으 발음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발음 붙이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우리가 말하듯이 으 발음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복식 호흡할 때 영국에 드는 방법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영국에 들때 약간 하품할 듯이 입 안에 입천장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영국에라고 했는데 그 영국에가 들릴 때 가장 편안한 포지션이 언제냐면 하품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음해도 사실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크 목으로 내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한번 다시 이 부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큰 사랑이 나여서 그 다음에 나 자유 얻었네. 이제 종지로 가겠죠? 나자 여기서 자를 낼때나자나 자. 저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음이라고 그래서 호흡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나 자. 소리가 안날 수도 있어요. 물론 저음이 잘 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회중 찬송 부르실 때 많이 틀리거나 좀잘안 좋게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저음이 났을 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부르는 부분들을 많이 제가 접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음이나 중저음에서 오히려 더 호흡을 많이 써서 부르시면은 풍성한 소리로 가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다 같이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 나, 자. 들으셨나요? 목으로 그냥 편하게 호흡 없이
나차.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나차. 약간 더 바리톤 같이 풍성한 소리가 날수 있는데, 저는 테너기 때문에 바리톤만큼 풍성한 소리가 나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복식 호흡 준비하시고, 배에 힘 주시고, 저음도 똑같이 내시면은 지금 같은 좋은 소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같이 1절 처음서부터 한번 천천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그럼 다 같이 4절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 다시 강림할 때 날 저와 함께 가창 실습하실 때는 1절, 짧으면 1절, 4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창 실습 연습을 하실 때는 1, 2, 3, 4절 다 불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창을 한번 실습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그 구독자 분들이 요청사항이 있으신데, 이 21세기 찬송가에 있는 키가 좀 높다, 좀 낮은 버전도 필요하다, 그런 그 요구들이 좀 있으세요. 예. 사실 테너나 소프라노한테는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는데, 저음을 갖고 계시는 바리톤이나 베이스 혹은 알토 같은 분들에게는 이그 21세기 찬송가에 있는 버전이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낮은 키로 다 같이 가창할 수 있도록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쳐주시고 제가 작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과 4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접하시리. 아멘. 잘하셨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의 원곡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3부의 소프라노 아리아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입니다. 학창시절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을 방문했을 때 가이드 설명 없이 어느 대리석 기념상에 위에 저 멜로디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헨델의 무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음악도로서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 속에서 늘 기억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유빌라테 교회음악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참여 코너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 주시고 가창 실습한 영상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는 분께 선정해서 온라인으로 가창 실습 원포인트 피드백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